대령을 만나니까 군기가 들어섰습니다. 다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포천 수석 부인장이시며 육군 대령 출신이신 양국종 대령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원래 대령보다 높은 사람이 육군 병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 가평 현리에서 대위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가평을 너무 잘합니다. 2년 전에 최춘식 의원을 당선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여러 가평 설악 면민분 맞습니까? 지난번에 월등한 표차로 우리 최춘식 의원을 포천 가평주에서 당선시킨 여러분들,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월등한 점수 차로, 월등한 표차로 당선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우리의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선거입니다. 정의와 공정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선거입니다.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당, 국민의힘 후보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얼마나 들들붓고 사법개혁이라고 해서 내로남불 형태를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이 정치판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전체 신인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여기 이렇게 정치판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이분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치의 때가 묻지 않은 정치 신인입니다. 그 한 하얀 백지에다가 모든 것을 쓸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를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적격자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나온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는 정말 말할 것도 없죠. 전과사범의 불륜에, 쌍욕하는 폐륜에 말을 바꾸는, 내가 박근혜를 좋아한다, 내가 정말인 줄 알았느냐, 이거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그런 후한무치하고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면장 자격도 안 되고 이장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한다면 끔찍한 일이고, 또 우리가 해외 나가서 전과사범에 폐륜에, 무상불륜에 거짓말을 반복하시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낯을 들고 외국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36년 동안 업무 추진비도 받아보는 공무원 생활하는 현역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업무 추진비를
2015년도 시작할 때 이재명 후보는 하루에 점심을 9번, 저녁을 9번, 18번을 업무 추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 세금을 강탈이 아니라 날강도지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은 쳐다볼 것도 없고 이번 다가오는 2월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는 정말 참신하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미래를 책임져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반드시 지지해서 또 지난번 2년 전에 최춘식 국회의원을 월등하고 평격한 차이로 뽑아준 여러 가평 국민 여러분들의 그 저력을 발휘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우리의 미래 대통령으로 꼭 만듭시다. 여러분들 좋은 날씨에 코로나 사태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